네, 제 옆에는 오늘 목요일 안변의 시간이 아니고요. 예, 변희재 대표님만 별도로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막 그냥 너무 빨리 그냥 막 옷을 막 벗어렸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냥 절차나 뭐 아무런 뭐 질서 없이 남의 자리 가서 막 옷을 벗겨입고 막 스트립쇼를 추는 막 그런 느낌이 스스로가 네, 스스로 예. 그리고 저쪽은 저쪽도 쟤 왜 저러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일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김태호 실장이 일본도 되게 놀라고 있잖아요. 네, 왜 저러냐고 제3자들이 그런 편지를 우리가 얘기 먼저 하니까 왜냐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발상일 텐데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래서 뭐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주소 담아야 돼요? 글쎄 뭐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수습할 근데 이제 여기 왕선택 기자는 이제 미국한테 매달려라. 그래서 미국에 압력을 넣게 해라. 그거 밖에 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러려면 일본을 가지 말았어야죠. 맞아. 요 정도 안이 갖고 일본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미국이랑 먼저 얘기하고 가야죠. 그리고 난 이재우 씨가 잘 얘기했던데. 이런 정도로 옷을 벗어 제끼려면 차라리 기시다를 불렀어야 했다, 차라리. 그래서 이쪽에서 뭐 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본에 들어가면서 다 꼬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갔는지가 좀 납득이 안 돼. 그것도 정부상에 정식 외교라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갔어요. 예. 그냥 그 누가 중계했는지 모르겠어요. 김태우 실장이 사장이 했나, 누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막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냥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이 국빈 방문에 이 의전 있잖아요. 예. 이건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면 도리였거든요. 실무 방문. 그래서 최하 단계로 가는 게 그냥 자기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변 대표님? 저는 그거 그냥 술 기운인 것 같아요. 술 기운에? 예, 그러니까 술에 빠진 사람은 빨리 가서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정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외교의 의전 자체 다 어겼거든요. 그냥 자기 술 먹는 스타일로 가서 한잔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주 외교는 술 한잔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든 이 초점은 술자리로 다 잡혀있었고 나중에 폭탄주 결국 폭탄주하고 한국에서 소주까지 들고 가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요 술 마시러 간 거밖에. 아 그리고 이제 일본은 워낙에 치밀한 이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걸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특파원들이나 이 주한대사 직원들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저희 미디어 측까지도 만납니다. 아. 정보 다 수집해요. 윤석열 대해서. 다 알죠. 당연히 저 친구 저 술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술자리도 유도해서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가 술자리에서 할 말 다 해가지고 그 말한 거를 일본 언론이 다 적는 거 아닙니까? 독도 문제. 아까 그 독도 문제라든지,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생산 수입 문제, 위안부 문제 다 술자리에서 떠들고 다 던져버렸잖아요. 아, 그래. 걱정 마, 걱정 마.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윤 대통령이 진지하게 그랬건 아니지만은, 아, 뭐,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터뜨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윤석열의 그 스타일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데리고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죠, 뭐. 저는 이거는 뭐 미국한테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이건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무장해제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이든한테 가서 뭐 일본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이 안 돼. 일본하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기시다도 온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아. 뭐 방한일 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 얻었는데. 다 얻었는데 뭐. 한국에 온다는 얘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그렇지.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예,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아까 우리 왕선택 기자님도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가장 핵심 거리인 피해자 도장을 받는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주목하는데, 저거 전부 다 저거 술주정이다. 어차피 그 피해자들 도장 못 받으면 다 무용지물 되는 건데, 그게 진전이 하나도 없죠, 지금. 중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을 지켜보고 지금 잘 놀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졌겠냐. 이게 지금 막 모래성을 짓고 있는데, 뭐 보고 있다가 뭐 결정적일 때 뭐 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아주 탄탄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막 해버린 거예요. 한미동맹이. 한미동맹까지 마찬가지죠. 지금 어차피 이제 기획자는 바이든이니까, 이 바이든도 사실상 이제 국제적으로 침해 논의란 말 듣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이렇게 일을 망쳐놓은 거지 미국에서. 그럼 일본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계속해서 갖고 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얻고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기시다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예. 지금까지 7%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예, 엄청.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해먹겠다는 거고 미국의 바이든하고 한국의 윤석열이 거의 이거는 거의 치매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시다가 지금 데리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바이든하고 예, 윤석열을. 이름 바이든이 망쳐놨거든요. 그걸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기시다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아베 세력이 거의 십몇 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3개국 중에서 가장 탄탄한 집권 기반이에요. 기시다 자체는 지금 바닥인데 네. 집권 세력은. 그 바이든은 아직까지 트럼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불안한 사람이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좀 전에부터 짚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보수 정치 세력 어떻게 우리가 좀 분화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변 대표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세력이 지금 윤석열 만세 막 기시다 만세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지금 보수의 이 정통성과 이념에 맞는 행태냐. 그걸 따져보면요. 네. 보수 세력의 이 창출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근대사에서 한국사회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일단 이승만 등 개화 독립 세력이 주류고 보수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과 개화 독립 세력이 보수의 원조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이완용 세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친일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현실 순응주의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 세력은 원래 고종을 지키겠다는 세력이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이제 고종을 지키는 방법을 차라리 일본하고 손을 잡아서 나라를 팔아넘기더라도 고종은 안위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 의사 조약 때 고종이 돈을 엄청 받아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완용과 고종 세력이 나라 팔아먹어서 돈을 챙기는 현실 순응 세력이에요. 저는 지금 기시다 만세, 윤석열 만세 세력이 사실 이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 이거 어찌 보면은 이제 진보좌파에서 얘기하는 친일 세력이 맞는 건데 좀 더 키우면은 순응 세력이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고종 만세, 이또 만세 했다가 나중에 또 이승만 만세로 돌아옵니다. 이승만의 권력자 보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또 김일성 만세를 했던 세력이에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네. 그래서 또 군부 만세 했다가 민주화 되면 또 민주화 만세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시다하고 윤석열 이 뭐 회담 뭐 뭐죠 선언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네. 쇼를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지금 좀 이미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세력이 또 김대중 만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쪽에다가 엎드려 기는 그 순응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범 이완용으로부터 뿌리가 들어온 세력인 거고 저는 현재 보수의 주류 윤석열 만세족들은 요 세력이라는 거 보는 거고 예. 이승만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아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완용과의 차이가. 이완용은 미일은 끝까지 화합될 수 없다. 이건 싸우는 이 국가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인적 국가거든요. 태평양 사이에 두고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이거 친일파가 돼버렸는데 이승만은 분명히 미국과 일본은 한판 붙는다. 30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 붙을 때까지. 그래서 미국에 가서 활동을 네,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이른바 자기 원칙과 건조가 있는 거고 예.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이 예. 최익현이라는 사람인데 최익현? 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 못 자른다. 이게 사실 좀 꼴통 보수 세력이라고 보는데 아.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른바 수구 꼴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 원칙과 자기 고집을 지키는 그런 게 보수의 그 하나의 가치인데 네. 그게 완전 사라지고 아무나 보면 그냥 만세 불러대는 그런 기회주의자 집단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아까 얘기한 3세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최익현 같은 사람이나 이승만 같은 예. 사람이나 이완용 중에서 예. 다 죽고 이완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그럼 그 이 MB 때 태동했던 뉴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건 뭐예요? MB 때 그 나 태동했던 뉴라이트 자체가 이완용 그런 비슷한 세력인데 그래요? 그게 기회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좀 젊은 층, 지금 60대가 됐는데 이제 그 당시 386 그리고 지금의 이제 50대, 40대들이 진보화가 되니까 예.
기존의 올드 라이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먹히는 게. 그래서 뭔가 좀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위장했던 게 뉴 라이트인데 아무 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회주의였던 거죠. 아. 설사 표가 날아가도 보수 우파의 정신 그대로 가서 선거 지면 지는 대로 가고 또 기다리면 때가 오거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뉴 라이트로 포장해 놓은 게 지금 다 보수의 암적 존재로 남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는 세력들이 다 그 세력이에요. 대표적으로 김태효 같은 사람도 그 세력 아닙니까? 근데 뉴라이트가 또 하나 잘못해두는 거는 예. 사실 올드라이트에서 별로 새로운 게 없었어요. 포장만 쓸 뿐이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건국절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근현대사를 뒤집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정통우파가 얘기하는 것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정돈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정통우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945년에는 8월 15일 날 해방인데 예. 그럼 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만들었겠냐. 해방과 건국이 같은 순상 받기 때문에 8.15로 맞춰서 해방 플러스 건국이 광복절입니다. 그 뜻을 담아있는데 네. 이걸 갖고 건국이냐 해방이냐고 한 10년 전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뉴라이트가. 네. 장사한 거죠, 자기들끼리. 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시는 거네요? 식민지 근대화론은요, 이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과 정치인들이 쓰는 게 완전 달라져가지고, 예. 학자들이 연구한 건 그 얘기거든요. 나라를 어쨌든 일본에 뺏겼어요. 그럼 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 동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손가락 빨고 있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체제에서 뭐 하나라도 근대국가로서의 이런 관료를 키운다거나 교사를 키운다거나 그런 일들을 한 거다. 그걸 완전히 친일파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논전인데 이게 예를 들면 정진석이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질러대면서 일본이 이제 우리를 근대화시켰으니까 고맙게 생각하자. 여기까지 막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그 이론은 그거 아니에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 내에서도 우리가 한번 화종한 선조들을 완전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자. 요 정도가 세 발, 네 발, 다섯 발 나가버린 거죠. 이거는. 그렇다면 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후에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탄탄하게 했었던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이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승만 세력과, 그 이승만 이제 해외 독립파 세력과, 예.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 세력이라는 것은 일본 체제 내에서의 일을 해왔던 교사, 관료, 경찰 시스템이요. 그렇죠. 이게 결합돼서 건국이 됐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 외연적으로 근대화됐는데 정신적으로 근대화가 안 돼가지고 봉건적 마인드에 빠져서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이제 시대적으로 조선 사람 아닙니까? 네. 민주화를 완성을 못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4.19에 실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으로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박정희, 이병철, 뭐 네. 정종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이제 일부 실제적으로 근대화로 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일 관료라든가 경찰 이 세력들 사이에서 정권의 핵심 같이 했었죠. 예. 예, 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식민지 근대화의 인자들하고 이승만 세력 같이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 한계는 어디서 왔냐? 조선 시대 틀을 못 벗었다는 게 한계 왔어요. 다 근대 국가가 뭔지 모르고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제가 왕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렇죠. 계속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근대 정신에 의해서 이제 실각이 돼서. 사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숨은 조력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은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이승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엎어가지고 박정희는 산업화를 쭉 가는 거고. 네. 이 김대중과 이승만하고 같은 건국의 이제 그 동지들인데 이승만에게 반대했던 신익희라든지 조병옥 이런 사람들과 김대중이 손 잡은 거죠. 그게 민주당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두 축이 쭉 온 거예요. 산업하고 이제 민주화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시대 때 네. 야 그래도 일단 도로 만들고 아파트 짓고 이게 더 우선적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인간의 예. 이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했다 생각하면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두 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오른쪽 축이 지금 윤석열에 넘어오면서 네.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여기서. 어떻게 뒤죽박죽 된 거죠? 윤석열은 이 보수 이쪽과 아무런 연이 없이 엄밀히 말하면은 문재인이 키워낸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민주당의 정치에 써야 돼요. 그리고 검찰총장 당시에 보수 인사를 예. 200명을 잡아놓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에서 그 네. 수구 꼴통이라 불리는 최익현 같은 사람처럼 예. 원칙에 대해서는 이
좌파가 원래 이 진보가 리버럴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좀 느슨해요. 이게. 근데 보수가 훨씬 더 완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초장난초 수사로 보수 인사 200명을 잡아놓은 윤석열을 갖다가 모시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보수 원칙은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외교 원칙부터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이제 변절 보수들을 끊임없이 제가 메시지를 던지죠. 예. 이건 무너진다, 윤석열은. 다 탈출해라. 아, 탈출해라. 탈출하고 보수의 원칙을 살려서 우리가 민주당이나 촛불보다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려야지 뭐 우리가 재기나 가능하지 이 윤석열을 촛불이 끌어내도록 멍하니 있다가 같이 심판 받는다. 계속 이탈을 시키고 있고 지금 좀 얘기가 돼요.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지금 감옥까지 감옥까지 갔었고 그랬을 때 당시에 그 전신 새누리당입니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이 이제 황골 탈퇴해서 새로운 합리적 보수로 재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검찰총장 출신 또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이 검찰들한테 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검찰당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수에서 이제 크게 분화가 됐던 게 이제 박근혜 탄핵 사건인데 예. 탄핵이 잘못됐다는 세력하고 탄핵은 잘 됐다는 세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끝까지 탄핵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제는 윤석열 밑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가 할 말이 없고 저하고 이제 지금 촛불 집회 같이 하는 보수가 네. 탄핵은 윤석열 검찰이 조작 날조한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탄핵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쪽이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개혁 보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어도 저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준석하고 유승민. 예, 그거 무조건 이 사람도 검찰 편이에요, 검찰 편. 그래서 개혁 보수라고 띄워줬지만은 검찰 수사만 나오면은 그거 무조건 인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분화의 핵심은 검찰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아 지금. 지금은 개혁 보수는 저는 개혁 보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를 그걸 눈을 감는 게 어떻게 개혁 보수냐. 그래서 촛불 쪽에서 보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태극기 보수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검찰 조작 수사 쌓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넘어올 수 있는 게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다 인정한단 말이야 태극기들은 근데 아까 이완용처럼 현실에 네. 순응하고 있을 뿐이지 윤석열의 권력을 잡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숙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윤석열이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또 이탈하겠죠 왜 현실 순응주의하니까 윤석열이 권력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또 일로 네. 올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변 대표님이 계속 주장하시고 저도 책을 봤습니다만은 그 태블릿 PC, J의 태블릿 PC 사건. 그래서 그것은 원래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장주호입니까? 최순실의 비서가 갖고 있는 거를 한동훈 윤석열 특검 사팀이 장시호한테 건네줘서 네가 가져온 걸로 해라 조작을 한 사건이죠. 그렇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밝히신 거 아닙니까? 네, 다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그거하고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해서 끌어내린 거 이거는 어떤 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쪽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탄핵 운동 들어갔습니다. 네. 문재인이 무슨 뭐 뇌물 먹고 이런 거 문제 없었는데 예, 예, 예. 정치적으로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문재인 집권을 보수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집권하자마자 원래 촛불 세력은 그때부터 탄핵을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끌어내리겠다는 양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을 그 수많은 사례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저는 검찰 조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도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과 촛불 진영은 다르게 갔기 때문에 약점 잡히고 허점 보이면 탄핵당한 거는 그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다. 그거를 박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도 못 막았으면 그건 정치적 실패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미 끝난 거고 정치적으로. 끝난 거고. 이걸 돌아봤을 때 그렇다고 검찰 조작 수사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따로 심판해야 된다.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 계속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과 검찰 집단이 뭐 그러니까 검 그
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아, 똑같죠. 네, 지금 이 정권 잡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똑같거든요. 수법들이 다. 예예. 다 위증교사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이건 빨리 심판 안 하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진보 세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같이 합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그러니까 된다. 검찰 권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지금의 핵심은 검찰이 조작 날조사로 권력을 탈취했고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어쨌든 태극기든 보수는 박근혜도 검찰의 피해자로 보니까 네. 당연히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거고 지금 범민주당 촛불 세력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그 지점에서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자. 그 정도까지만. 정치적으로 심판 내렸지만 박근혜가 저런 정도로 몇십 년 감옥 갈 정도는 아니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양해를 하자는 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국민의힘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가 내려오고 우리가 끌어내리면 사실상 국민의힘도 사상 누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보수 정치 세력이 탄생해야 될 거야. 예. 그 점은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계십니까? 저는 간단한데요. 예. 윤석열 퇴진의 앞장선 보수들이 중심돼 가지고 사판 짤 거고 이 보수라는 집단은 거의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현재 예예 그 윤석열 흔들리고 윤석열 퇴진의 국민 여론이 크게 앞서게 되면요 네.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보수는 새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아, 그런데 이제 그건 정치 세력인 거고 기존의 우리 한국 사회 보수 이런 TK 지역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현재 중심들이 영남권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결집시켜야.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차피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제 이 기존의 이 아까 말한 이완용 보수들은 무너질 거고. 무너지고. 네, 새 집 짓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 윤석열 퇴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중심에 서가지고 만들면 바로 만들어질 건데. 네. 또 아까 말처럼 우르르 몰려오겠죠. 근데 그래 봐야 그러면은 또 어디서 또 터지면 또 글로 몰려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보수 세력을 만들어 놓으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보수의 정신부터 이념 가치를 철저한 계몽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이게 다 실종이 돼가지고 보수는 그냥 문재인 이재명만 반대하면 보수냐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의 프라이드는 보수가 주류고, 그러니까 건국과 근대화 산업화가 주류고 민주화는 거기에 딸려온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가 뭘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민주당이 태클을 거는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아. 근데 어느새 왜 보수가 네.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대하고서 태어났냐. 보수가 먼저 뭘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반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원래 보수라는 건 이제 지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야, 보수는. 주인인데 왜 갑자기 몸종이 된 거예요. 지금 보수 보세요. 윤석열 왜 지지하냐 그러면 전부 다 이재명 잡아 넣어야죠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죠. 이 가치를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건데. 보수의 가치는 어떤 거라고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보수라는 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같이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국민이 가져왔다. 이게 굉장한 이제 천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점진적 개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200년 만에 해쳐버린 게 미국이니까 영국과 미국의 정치 발전상을 들여다보는 게 보수거든요. 따지면 한국은 사실은 안 맞아요. 한국은 정치 발전보다 경제 발전이 먼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쪽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이 미국식 제도를 갖고 왔으니까 한국도 그걸 따랐을 때 건국과 이른바 산업화가 하나의 발전상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걸 기본에 놓고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이나 지혜를 승계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자. 이게 보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또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3.1절 때. 네. 독립운동 계열에서 이승만 사진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보수가 용납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거를 지적한 나만의 지식인이 한 명도 없고. 북조선의 태영호만 지적을 했다니까 이승만 빠진 거를. 보수는 다 죽은 거죠. 그것만 봐도. 아. 어떤 경우도 보수는 타협 못하는 분이 역사적인 문제 타협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지금 미저치 대표 고문이시죠. 그리고 예. 그쪽의 세력을 모아내는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흔들려요, 많이. 왜요? 많이 흔들리는 게, 뭐, 윤석열, 광우병 때 한번 당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이제 이 조짐이 보이니까. 예. 야, 이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경선 과정에서 예. 보수를 숙청을 했어요. 이 장애 보수를. 예, 그랬죠. 이번에 또 김재원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 범태극 기세로 칼을 꽂았고, 김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 자기들은 윤석열이 박근혜를 조작날조했다는 거 다 떠들어 댔었고, 지금까지. 그 윤석열을 충성할 이유가 있겠냐. 많이 흔들리죠, 지금. 그럴 때 빨리 빼내야죠.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 그 한국 이제 현재 진보 세력에게 뭐 어떤 팁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꼭 얘기하고 싶은 네, 유튜브나 이런 방송 내가 나가보면은 예. 이른바 이제 보수에서 아까 말한 개혁보수 유승민, 이준석 범 세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태극기 보수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다. 기준은 뭐냐? 검찰하고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핵심에서는 개혁보수는 검찰 편이고 저 멀리서 윤석열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태극기 노인들이 결국에는 아구를 낼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현재는 이 촛불이나 민주당은 검찰과 어떻게 싸울 거냐, 누구랑 싸울 거냐, 요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저 개혁보수를 키웠습니다. 난 그 친구를 전부 다 이 진보가 키웠다고 보는데. 그래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 결정적일 때 검찰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합리적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수사 정당화 되겠을 때 더 위험하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적을 키웠다, 개혁보수는. 그리고 태극기 보수를 좀 더 유연하게 보면요. 잘 보면은 같은, 이, 최소한 윤석열 때를 잡을 때는 네. 동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유승민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승민은 검찰 쪽이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라는 그 아성을 치기 위해서 이 탄핵을 주도하면서 검찰이 고마울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를 무너뜨려줬으니까. 이게 검찰 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태생적으로. 근데 대표님, 안변에서 이제 안진걸 소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하시다 혼자 하시니까 더 좋으시죠? 아니, 근데 현안을 얘기할 때는 네, 예, 예, 그런 거고, 이제 이건 좀 보수의 그렇죠, 좀, 예. 좀 제가 주문해 주문드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